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나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미호놀이교실의 우리 회원님들 그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년이 뭐 햇수로 이제 휙 넘어갔어요. 네, 우리가 수업한 지는 한 달여 만에 우리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지금도 굉장히 춥죠? 네, 올 겨울은 작년 같지 않고 굉장히 좀 매섭습니다. 그래서 이 매서운 그 날씨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그 추운데 추워야지 병균이 사라진다 그러죠. 그래서 뭐 영하 뭐 17도, 8도까지 내려가고 이런 우리 중부 지방에도 그랬기 때문에 아마 나쁜 그런 세균들은 좀 물러가는 한 해가 되리라 이렇게 확신을 하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감기 환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주위에 보면.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외부 활동 많이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21년 벌써 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신축년이라고 그러죠. 초띠를 맞이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또 자기해를 맞아서 더욱더 이렇게 좀 건강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해가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떠신가, 뭐, 항상 들어보면, 나이 먹는 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싫어요, 뭐 이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누구나 먹고, 나만 한살더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할 것도 없어요. 네.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될것 같고, 올해는 또 새로운 어떤 그 백신의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희망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복 중에서도 건강의 복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죠.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첫해첫 시간에 어떤 복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놀이교실에서는 거의 하지 않은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곡. 임재범 씨라는 가수 아시죠? 네, 우리 좀 나이가 많으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재범 씨의 비상이라는 노래. 요즘 또 이렇게 시절에 맞게 또 비상하고 싶고 날고 싶고 좀 세상에 확좀 나가서 펼치고 싶고 이런 젊은이들의 어떤 바람으로 이 노래가 또 핫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아시기는 하지만 한번 불러보시지 않은 분들도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먼저 해보고 우리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1절만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2절 후렴부에는 또 이렇게 좀 고음으로 이렇게 나는 저 세상에 나가서 움츠려 있기 싫어. 저 세상에 나가서 내 날개를 펴고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을 펼쳐 보일 거야 하는 어떠한 그 바람,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표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지금까지 불렀던 거는 거의 흡사해요. 네, 여러분들이 2020년 작년에 계획했던 일, 지금 뭐 이맘때면 여러분들 계획을 많이 세우시죠. 아, 올해는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무슨 자격증 시험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조금 인생의 2막을 사시는 분들은 아, 내가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막연한 생각만 해갖고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죠. 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행동과 같이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작년에도. 네, 그렇지만 모든 여건들이 그걸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꿈을 펼치지 못하고 시도를 못하신 경우들이 아마 뭐 대부분이죠. 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무엇을 이렇게 좀 정하고 계획한다기보다는 그날 그날 그 그때그때를 잘 슬기롭게 내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그날 그날을 지내시는 것이 아마 큰 계획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비상 언제인가 날지 모르니까 그날을 위해서 한번 준비, 건강의 준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끊어서 가볼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순간이 있지. 자, 여기까지. 네, 자, 한마디에 악보를 보시면 네, 세 박자 반을 쉬고 누구나 한 번쯤은 쉬고 자기만의 세계로. 네, 너무 이렇게 좀 음표대로 질질 끌면서 노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좀 차분하게 담아서 예, 읊조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자기만의 세계로 꼭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해볼게요. 네, 앞부분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셋.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자, 그 너무 앞부분에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여기서 마디마디마다 8분 쉼표가 있어요. 반박자 쉼표가. 그거를 끊어줘야지 길게 질질 빼면은 이 노래 망합니다. 네,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너무 많은 여기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네, 앞부분 누구나 한 번쯤
마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보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그다음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자, 이 부분도 앞이랑 똑같죠? 너무 많은 생각과 똑같이 둘, 셋.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랐어. 자, 여기에서 박자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젠 이런 내 모습 하고 도둑심을 알려줘야 돼요.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여어 하고 길게 빼면은 뒤에 박자를 못 참으러 가요.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이렇게 가야 됩니다. 거기서 좀 바빠요. 다시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랐어.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자, 여기부터 예, 여태까지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이 나를 붙잡아냈어요. 근데 이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다 이거. 예, 여기서 크게 이렇게 좀 발산하듯이 예, 불러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갈게요.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랐어. 여기에서 이 숨을 쉬면 안 돼요. 예, 여기에는 끝까지 예, 하나 둘 세 개를 쭉 이어서 가져야 됩니다. 배 힘 주시고 예, 다시 나도부터 가겠습니다.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마지막 부분인데 펼쳐 보이며 하고 쉬고 날고 싶어. 날고 싶으면 팍 죽여야 됩니다. 예, 끝까지 소리쳤으면 여기 엔딩 부분에는 쭉 죽여주세요. 네, 자, 이거 한번 다시.
않고 떠날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상처받은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됐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시가 한 번 더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는 좀 고음이니까 넓게 펼쳐 보이며. 여기까지는 1절이랑 똑같아요. 근데 길게 빼지 마세요. 두 박자 하고 빨리 쉬어줘야 다시가 배에 힘주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끝까지 뭐 한 세 박자까지 끌지 않나요? 네 박자에서 다시가 안 들어가져요. 네, 그러니까 호흡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비상놀이를 노래방 가서 굉장히 열창을 하시고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안 불러보신 분들은 호흡 조절이 안 돼서 딸려가지고 막 삑사리 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애인 앞에서 그러면 예,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 한번 그거 전부터 갈게요. 뒷부분은 고음으로 올라간다는 거, 또 호흡을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 요거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서 많이 들어서 멜로디나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자,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랐어.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추렸던 날개 하늘로 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그 노래교실 이렇게 강의를 하면 뭐 자세하게 우리 현장학습 받듯이 여러분들을 좀 시켜보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시간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자꾸 들으시고 네, 원곡 가수의 노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멜로디를 먼저 익히셔야 그 가사의 그 내용을 내 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많이 들으시는 것이 또 첫 번째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지난날에 잃었던 것이 많지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지난 2020년에 멈춤으로 인하여 잃었던 것, 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을 많이 잃고 그랬지만 그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됐던 거는 사실이에요. 네. 친구와 이렇게 소소하게 밥 한 끼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런 것,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를 아마 여러분과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없어봐야 그때 기중함을 이것도 하나의 인생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노래 가사 내용을 보면 그분은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런 것들 다 경험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아마 작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2021년에는 우리한테 이런 방해거리가 하나도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하면서 잘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뒤 좋아하시는 진성 씨의 태클을 걸지 마. 네. 네, 모든 내가 나아가는 길에 누구라도 태클을 걸지 말라 이거예요. 네, 우리 한번 쭉 펼쳐보게 예,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태클을 걸지 마. 신나게 마지막 곡으로 네, 여러분과 같이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미혼노래교실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우리 제작진과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네,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태클을 걸지 마.
같이 마지막 노래를 신나게 네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댓글을 걸지 마. 가볼게요.